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수 국민의힘당에 배지를 달고 기생하고 있는 20여 명의 이 기생충들의 리더가 한동훈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놈이 무슨 리더십이 뭐가 있겠어요? 평생 조작 검사질이나 하고 여기 갖고 하는 집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조중동의 또 문재인의 사주를 받고 움직였던 스파이 놈이지만 한동훈은 더 멍청해요. 이준석보다. 이준석보다 옆에 주변에 인물도 없어요. 하다못해 지가 검사질을 몇십 년 했어도 지 동기들도 싫어해요. 이놈의 성격을 아니까. 그래서 지금 그 20여 명의 똘마니를 마치 한동훈이가 끌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뭐 기사가 나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한꺼풀을 딱 벗겨보십시오. 이거는요. 그 20여 명의 좌파 기생충들에 의해서 조중동에 의해서 문재인에 의해서 목덜미가 잡힌 한동훈이가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 홍석현이가 주도가 된 중앙홀딩스, 중앙일보죠? 홍석현이가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놈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작을 벌였던 거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그 자리를 누구를 옹립을 시키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기문을 옹립해서 조중동이 언론사들이 컨트롤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했는데 어찌어찌해서 반기문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갖고 어부지리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온갖 공작질을 다 해가지고 민주노총하고 같이 손잡고 그리고 나중에 조중동이 선택한 건 이재명이 아니라 왜? 내각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조중동의 목적은 본인들이 이 여론을 움직여서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들이 사유화시켜서 이용을 하려고 비교적 말자누는 대통령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옹립을 시켜놨는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 총선 전에도 김건희에 대해서 조중동이 언론사에서 컨트롤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말을 듣는 듯한 객관적인 행태를 보였죠. 김건희가 직접 나서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이런저런 행보들이 보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김건희에서 꼬리를 자르고 가야겠다. 이 조중동이 결의를 해서 한동훈을 시켜갖고 공격을 시키는 거예요. 좌파 새끼들을 비롯한 어쨌든 빚 좋은 개사구지만 당대표니까 한동훈이. 그래서 한동훈에게 지시를 해서 압박을 해라. 김건희 저거 잘라라.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 마누라는 내가 지킨다. 이 새끼가 어디 들어와고 감히. 표정 보세요. 아니 이 새끼가 지금 어디 들어와고 아가리를 놀려. 강원도 사투리 좀 쓸게요.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라. 저는 서울 태생이지만 평생을 강원도를 제사 지내러 왔다 갔다 했다 보니까 강원도 사투리를 좀 써요. 아니 이 새끼가 이게 뭔데 기어들어갖고 이게 아가리를 놀리고 지랄이지 이거? 야 이 새끼야. 아 새끼가 니 예민하게나 가수할 것이지 이 새끼야? 어디 와갖고 이 새끼가 아가리를 쳐놀려? 이런 거야. 아니 안 나가니 이 새끼야? 이런 거지. 그래서 이놈이 어쨌든 이게 쫓겨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이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여지까지 이렇게 이 스토리가 쫙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마 조중동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반기문 옹립해서 본인들이 권력을 사유화시키려고 했는데 그 대가가 뭐였어요? 굉장히 그 본인들 비즈니스에 대한 타격을 많이 받죠. 비즈니스에 대한 타격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우리가 예를 들면 불매운동하고 야 신문 끊자. 조중동 뭐 TV도 보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자. 실제로 이 신문 발간 수가 막 반토막이 나고 막 그랬어요. 엄청난 타격을 보고 거기에 가장 큰 타격을 본 게 홍석현의 그 JTBC 중앙일보. 거의 뭐 무너지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기를 쓰고 국민들을 속이고 언론기사들 보면 다 찌라시를 넘어서 이 페이크 뉴스 아닙니까? 거짓 뉴스.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은 본인들이 권력을
본인들 사유화시켜서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그거 말고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본인들의 범죄들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이런 놈들 좌파들과 손을 잡고 국민들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11월 달에 이 민주당이 이제 특검을 발의하게 되면요. 한동훈이 20여 명의 좌파 쓰레기들, 지금 보수 국민의힘당의 피를 빠 쪽쪽 빨아먹고 있는 이 좌파 스파이들, 기생충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조중동이 심어놓은 국회의원들 많아요. 언론사 출신들. 그거 4명 빼오는 게 어렵습니까? 4명 이탈표가 있고. 8표 다 갖고 오는 것도 문제가 안 돼. 지금 그런 구도예요. 이 보수 우파의 이 정당이라는 인간들이. 기사를 보면 나 국민이 어쩌고 뭐 국민이 어쩌고 있다라는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거 열에 두세 개라도 해봤니? 본인들하고 뭐가 맞아떨어지면 하는 거지 본인들이 싫으면 안 해요. 조중동이 할 수 있는 거는 국민들 속이는 기사들밖에 페이크 보도만 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이 정치 구도가 자리 잡힐 때까지는 국민들 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놈이 이렇게 기사를 보고 아유 잘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저런 것들을 까봐갖고 무슨 득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저런 것들 똥구멍 빨아갖고 내가 밥이라도 한 끼 더 얻어먹고 그러면 좋습니까? 누가 그러대? 내가 요즘에 개인을 위해서 국민들 스트레스 자꾸 받고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비싼만 받고 내가 왜 나도 가장인데 뭐가 못나서 내가 욕을 먹습니까? 진실을 얘기하고도 욕을 먹으니까 진실을 얘기하되 타이밍을 보고 칭은 해주겠다. 님까지는 안 붙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 해주겠다. 속은 쓰려도 요즘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 갖다가 또 그냥 뭐라 그래요. 그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내 마음은 더 찢어집니다. 그대로 팩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언어 순화만 됐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래서 내가 이 한동훈이 움직이는 세력을 썸네일에 담아놨지만 두 가지. 문재인의 사주. 아직까지도 이 한동훈은 화양연화를 외치고 문재인 정권을 그리워하면서 동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가족 수사가 들어가니까 압박을 하는 카드로 본인이 직접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냥개를 또 시켜가지고 대통령실을 압박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중동이 이준석을 만들고 이준석을 컨트롤했듯이 한동훈이도 조중동이 만들어 놓은 아바타일 뿐이고 조중동의 사주를 받고 조중동이 리모컨 컨트롤 해갖고 지금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문재인의 사주던 조중동의 사주던 어쨌든 아바타밖에 안 되는 허수아비 한동훈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들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거야.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말을 들어야지. 그러면 공통점이 뭡니까? 문재인과 조중동은 내각제야. 그래서 국민 눈치 안 보고 지들끼리 호요식 총리도 해먹고 해먹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어부지를 붙어서 한동훈이도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조작 날조했던 것들 온갖 폐악질을 덮고 가겠다 이거예요. 범죄 공동체지. 지금 이재명과 한동훈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정책을 논하겠습니까 이것들이? 둘 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몇 덩어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걸 먼저 꺼야지. 아까 한동훈이가 말하는 걸 잘 보세요. 한동훈이 이재명이 다음 달 11월 선거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을 팔면서 국민 요구를 해소시켜줘야 된다. 이재명을 위한 거야 지금. 그리고 이재명 역시 한동훈과 이런 딜을 통해서 대통령실을 압박할 것이고 당연히 다음 달에 김건희 특검법을 또 발의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4표가 아니라 8표, 20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부권 행사해도 소용이 없잖아. 그게 지금 조중동과 문재인과 이 한동훈 이재명의 공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가 문제냐. 한동훈이라는 놈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꼽아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은 하루빨리 이놈을 빨리 내쳐야 되는데 뭐라도 하나 뜯어먹을 게 있는지 아니면 뭐가 코가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요지까지 비밀되고 있다가 자업자득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뭘 했어? 빨리 내치라고 했잖아. 근데 같이 어울려서 놀아나는 국민의힘당 놈들을 뭐 우리가 감싸줄 필요가 뭐 있어요. 니들이 만들어 놓은 거 니들이 싸질러 놓은 거 알아서 치우든지 똥을 먹든지 알아서 하는 거지.